요걸 살 때, B에서는 1200원 주고 샀고, C에서는 900원에 샀답니다. 요거는, 요거 취득 했는데, 오늘, 요게 오늘이 언제냐 하면은 2001년도, 알겠죠? 12월 31일,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게 요래하잖아, 그죠? 이게 1년도란 말이 아니고 1차 연도란 말입니다. 1차. 이걸 이제 우리 회계 기준 이원에서 이걸 연도를 갖다가 뭐 2013년 이래 하다가 요래 해도 되지만 이제 이래 안 하고 표기를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1차 연도. 알겠죠? 요거는 2차 연도, 3차 연도, 3년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시험에도 이래 나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그래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래 나오면 1년 1월 1일 날 유가 뭐 건물을 샀다가 이것을 3년도 1월 1일에 팔았다. 몇년 보유했죠? 2년 이렇게. 1차 연도에 샀다. 이렇게. 2014년도 가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요래 표시합니다. 참고로 이해하고. 그요 12월 말에, 요 연말에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요게 얼마 됐느냐? 800원 됐고, 요거는 1300원 됐고, 이거는 600원으로 떨어졌더랍니다. 600원. 자, 평가 손익 얼마일까요? A에서 보니까 1000원짜리가 800원 됐으니까 손실이 얼마 생겼죠? 200원. B에서는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올랐죠. 플러스 100원. C에서는 마이너스 얼마? 300원. 결과 얼마죠? 상기하니까 얼마? 요거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400원이지. 상기하니까 그죠? 400원. 요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합계. 요거 더하면 얼마죠? 3100원.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더하면 2700원. 자, 3100원짜리가 2700원 되었으면 손실 얼마? 400원. 같네? 요래 하나, 요래는 같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 합계를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된다, 그죠?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해서 요래 하든, 합계까지 하든 관계없다, 그죠? 자, 하나부터 보세요. 이번에 2차 연도. 12월 31일 날. 지금 이게 얼마 됐느냐 보니까 850원 됐고, 요 금액은 얼마 됐느냐 알아보니까 요게 1100원 돼 있고, 요 금액 지금 1000원 돼 있더라. 아니, 좀한 500원 됐다 합시다. 자, 이 경우에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습니다. 2년도. 850원, 얼마짜리가 850원 된 거죠? 1000원짜리가 이래 되었습니까? 요게 요래 되었습니까? 800원짜리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취득 원가가 1년도에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죠? 이렇게 12월 말에 바뀌고 나면 이거는 장부에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게 요게 남습니다. 요거와 요거 비교하면 되죠, 그죠? 그럼 800원짜리가 850원이니까 플러스 얼마? 50원.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 200원. 요거는 마이너스 100원. 딱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50원. 손실이잖아. 그죠? 합산 한번 해볼까요? 요게 마이너스 250원 나왔습니다. 그죠? 더하면 얼마죠? 한번 더 해보세요. 2450원. 요거 비교해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250원. 같죠? 그죠? 딱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나왔다. 2003년도 나왔으면은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하죠? 요거하고. 이거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항상. 알았죠? 예. 그럼 유가증권 문제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분산 투자. 우리가 주식에 샀다가, 그죠? 파는 거나 투자하는 거잖아. 그죠? 분산 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왜? 한 군데 몽땅 하는 걸 뭐라 하죠? 몰빵 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한 군데 집중 투자하는 거. 그러니 주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요런 모양 문제는 A에서 하나 회사죠. 하나 회사는 몰빵이잖아, 그죠? 요거는 회사가 세 개잖아. 요거는 무슨 투자?
분산 투자. 그래서 요런 모양 문제가 아니면은 요런 모양 문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요런 식으로 한 회사 거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요 어떤 요런 A회사, B회사, C 요렇게 그죠? 분산 투자한 요런 거 포트폴리오라 하기도 합니다. 요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럼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을 알았으니까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할게 보세요. 요래 요래 분류를 요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1년 내에 팔 거는 뭐란다 그랬죠? 단기. 1년 후는 뭐죠? 매도. 만기까지 보할 거는 만기. 그죠? 단기, 매도, 만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1년 내에 팔 거는 단기라 하고 1년 후는 매도, 만기는 만기다. 그죠? 요거는 1년 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유동자산이죠. 요거는 1년이 넘습니다. 그죠? 비유동인데 매도와 만기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변경, 분류를 하고 나서 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를 갖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그럼 단기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와 만기로 분류한 경우라면은 요 분류 변경을 법으로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단기로 한번 분류했다면은 절대로 요래하지 마라 할 수 없답니다. 변경. 요걸 요렇게도 할 수 없다. 단기를 만기로도 할 수 없다. 만기를 단기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매도를 만기로 재분류할 수 있다. 만기를 매도로 할 수 있답니다. 요것끼리는 할 수 있다. 요것끼리는 못합니다. 알겠죠? 단기를 매도로, 매도를 단기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요렇게도 할 수 없다. 요것끼리는 할 수 있다. 알겠죠? 매도와 만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예외. 우리는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예외로 요걸 요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있는 경우. 알겠죠? 예외로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드문 상황. 법에는 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죠? 드문 상황. 드문 상황. 예. 요 드문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언급이 없지만은 우리는 참고로 그럼 드문 상황이 어떤 경우냐? 한 두 가지 경우만 이해하세요. 드문 상황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 시장성을 상실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부도 같은 겁니다. 부도, 부도. 부도가 났다. 그죠? 그럼 정권 거래소, 즉 상장 법인이 퇴출되잖아. 그죠? 비상장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성을 상실한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안 되죠. 주식 거래가 안 되니까 1년 내에 팔 수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요래할 수 있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그 2008년도 한 6년 전이었죠.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2008년도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제 시작됐죠. 그죠? 미국에서 생기는 건데 이 금융위기일 때는 주식이 거래가 안 됩니다. 주식 거래가 안 되는데 팔 수 없잖아. 그죠? 팔 수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문 상황이라 하면은 시장성을 상실하거나 이런 경우구나. 극히 드문 상황인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드문 사항은 요걸 단기를 매도나 만기로 변경할 수 있지만은 요래는 못하죠. 요래는 할 수 있다. 요래는 못 감이 돼. 그러면은 자 보세요. 단기로 분류했을 경우에 드문 사항은 요걸 요는 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매도나 만기를 요쪽으로 못 가죠. 그죠? 그러면은 요 어떠한 경우에도 단기로 재분류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걸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무슨 말 알겠죠?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 보세요. 만약에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다. 그죠? 요렇게 변경하는 경우에 그 분류 변경 일의 분류 변경하는 날의 시가 그날 시가 있죠. 그죠? 그 시가를 새로운 취득 원가로 봅니다.
분류 변경하는 날의 시가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그럼 분류 변경하는 날의 시가면은 고 하는 날 시가 고 전날에 뭐가 있겠죠? 장부 금액이 있겠죠? 요 장부상 금액과 요 시가의 차익이 있죠. 그죠? 생기겠죠? 분류 변경을 만약에 5월 1일 날 한다면은 4월 말하고 5월 1일 차이 생기잖아. 그 차이는 마찬가지 하락했으면은 손실, 상승했으면은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평가 손익. 알았죠? 평가 손익. 그러면은 평가 손익은 두 번 할 수 있다. 그죠? 한 번은 언제? 결산 때. 한 번은 언제? 분류 변경할 때. 그렇죠? 평가 손익은 두 군데 나옵니다. 그죠? 한 번은 결산 때 평가 손익. 그죠? 한 번은 언제? 분류 변경할 때. 그죠? 평가 손익이 나올 수 있죠. 알겠죠? 예. 이상 요래하면은 유가증권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보고 갑시다. 예. 자, 요 부분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딴 거 아닙니다. 평가 손익 구해보고 요거 구해보는 겁니다. 그죠? 처분 손익 구해보는 겁니다.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여기 계산 문제니까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책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보세요. 117. 뒤로 한 가보세요. 117페이지. 찾았죠? 117페이지에 8번. 8번 문제 보세요.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한국,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 기준에 의할 때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의 평가 손익은 물었죠. 그죠? 이거 인쇄할 때 거기에 조금 잘못돼서 그러는데 주택 관리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때 B, C, D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따로따로 해도 되고 요걸 묶어도 되죠. 합계. 합계를 한번 해볼까요? 취득 원가 합계가 얼마입니까? 8번입니다. 8번. 원가 합계 얼마? 400만 원. 시가 합계는 얼마죠? 390만 원. 400만 원과 390만 원 되었으니까 10만 원 내렸죠. 손실이 얼마? 10만 원. 몇 번? 3번 정답. 답이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9번. 동양회사가 취득한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 단위당 하는 거는 한 개당 한 주당 말입니다. 단가, 단가. 단가가 단가와 재무상태표일의 종가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종가라 하는 거는 최종가치. 재무상태표 1 하는 거는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날은 이날을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결산일이죠. 그죠? 요날 현재 그 증권거래소 보면은 요 마감하는 날 보통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요 시간 되면 막 종이 날리고 하는 거 봤습니까? 증권거래소에 마감이죠. 마감할 때. 요 시간이 보통 종가라 합니다. 요 가격, 최종 가치, 시가. 요 시간 마감할 때 그 가치를 말하죠. 요게 재무 상태표일의 종가다.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 다음 같다. 예. 묻는 말. 그 자료 보니까 A, B, C가 나와 있고 취득 금액이 나와 있고 재무 상태표일의 종가는 시가입니다. 그죠? 기말 현재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얼마고,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 표시할 금액 얼마고, 장부는 뭐라 그랬죠? 시가. 요거잖아, 요거, 요거. 장부,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시가 얼마고. 알겠죠? 그 묻는 말이 평가 손익을 물어보거나, 처분 손익을 물어보거나, 장부 금액을 물어봅니다. 그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시가. 그럼, 알겠죠? 그죠? 자, A에서 A사는 몇 주를 가지고 있죠? 1500주. 시가 얼마? 13억 곱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B에서 보세요. B
B에서는 천주 주당 얼마? 12원 곱하면 되고 C에서 몇 주? 1750주 한 주에 얼마? 15원 더하면 되죠. 그죠? 요래가 합산하면 답. 알겠죠? 예, 합계. 그게 식가니까 A에서 B에서 C에서입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산기 이런 이제 연속산하는 방법은 1500 곱하기 13 해서 요 글자 요래 숫자를 내가 합산해도 되지만은 계산기로 발할 때는 요거 딱 하고 나서 M 플러스 딱 치면 돼. M 플러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1000 곱하기 12하고 또 M 플러스. 그죠? 1755 하고 나서 M 플러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MR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면 요 합산 금액이 딱 나오죠. 예. M 플러스 M 플러스 M 하고 나면 마지막에 MR 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총 금액 딱 나옵니다. 금액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 왼쪽에 7번 보세요. 7번. 용인회사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다음에 거래다. 용인이 축전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얼마고 묻는 말을 잘 보세요. 뭘 물었죠? 장부금액 얼마고 7번 문제입니다. 7번 장부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장부금액은 뭐라 그랬죠? 시가. 시가. 그럼 시가를 찾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가. 박스를 보세요. 시가가 어디 나왔죠? 시가 하는 말 찾으세요. 어디 보입니까? 12월 31일 있잖아. 그죠? 12월 31일에 한 주당 주당 시가가 얼마 나왔죠? 7,000원. 몇 주인지 알아야 되지. 몇 주인지. 한 주에 7,000원이니까 몇 주인지만 알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차례대로 봅시다. 1월 1일 날 보통주 200주를 취득했습니다. 200주 샀죠. 그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부 2만주인데 우리가 샀는 거는 200주입니다. 그 다음 28일 날 보니까 배당금 받았습니다. 그죠? 주식은 받은 게 없으니 그냥 200주는 그대로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익이 생겼습니다. 주식하고 관계없죠? 결국 주식 몇 주 가지고 있죠? 200주. 끝. 답. 7,000원 곱하기 200주. 그게 답이다. 얼마? 140만원. 7번, 8번, 9번, 요 세 문제가 모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다음 넘겨보세요. 이번에 10번도 봅시다. 10번. 10번 한번 보세요. 그거는 간평 기출 문제네. 그죠? 10번. 예, 3년도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인데, 회사는 4년도 초에 지금 박스는 3년도 겁니다. 3년도 우리는 그 다음에 B에서 주식 200주를 한 주에 4천원에 팔았다. 동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 손익 얼마고 처분 손익 모르네. 자, 지금 B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A, B, C, D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B에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B에서 200주를 4천에 팔았습니다. 얼마짜리를 4천에 팔았죠? 그 B를 보니까 B에서는 주식수가 400주죠. B에서를 내가 취득할 때는 5천원 줬죠. 기말에 시가가 6천원이죠. 이걸 내가 4천에 팔았으니까 5천원짜리를 팔한 겁니까? 6천원짜리를 팔한 겁니까? 그렇죠. 6천원짜리를 팔한 거지. 그 5천원에 샀다가 시가가 6천원 돼서 이제 5천원 장부에 없어져 버렸죠. 6천원짜리를 4천원에 팔한 겁니다. 그럼 2천원 손해봤죠. 몇 주? 200주. 얼마? 40만원. 답. 손실이잖아. 그죠? 예. 손실 40만원. 이렇게. 예. 다음 아래고 11번도 한번 보세요. 11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다 읽어봤죠? 예. 뭐를 묻죠?
묻는 말이 뭐죠?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할 금액 얼마고, 그게 뭐죠? 시가.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예. 장부금의 요 시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시가. 예. 그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A에서, B에서, C에서 있으면은, A에서는 2,000주, 한 주에 얼마죠? 그렇죠. 종가니까 570원, 그죠? B에서는 3,500주, 예, 종가는 880원. 다음 C에서는 몇 주? 4,000주. 주당 얼마? 650원. 요거 합산하면 되죠? 합산할 때 아까 제가 하나 가르쳐드렸습니다. 뭐 하다 그랬죠?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마지막에 MR 요리 하면 합산금액 됩니다. 요리 총합계, 그죠? 요렇게 합계 얼마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 10, 이제 됐으면은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예, 육아정권 시험 많이 나옵니다. 12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문제. 예,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답을 보지 말고. 일단 그 문제가 B회사 주식줄 200줄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걸 내가 사올 때는 480만원 주고 샀고, 요거는 취득할 때는 480만원 주고 200줄을 샀죠.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합니다. 공정가치는 우리가 나오거든요. 시가다. 이래 이해하세요. 공정한 가치는 시가 500만이다. 그죠?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는 지금 현재 2003년도 결산일이고, 그게 묻는 거는 그 다음 연도입니다. 4년도 3월 9일에 이 회사 주식 중에서 100주를 2만 6천에 팔았답니다. 요 주식을 내가 팔았는데, 요 주식을 팔았는데 100주를 주당 2만 6천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그죠? 이래 묻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0주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480만에 샀었고, 기말 현재 시가가 500만원인데, 이걸 그 다음 연도, 요까지는 지금 2003년 12월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래 100주를 요래 팔았답니다. 어느 걸 팔았죠? 취득 요금액을 팔았습니까? 요걸 팔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지 뭐. 요걸 팔았습니다. 그죠? 요게 요래 됐다가 요걸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500만원 지금 몇 주죠? 200주잖아. 200주인데 내가 팔은 거는 몇 주? 100주. 100주는 얼마? 250만원. 반이니까. 그럼 250만원 얼마에 팔았죠? 260만원에. 얼마 이익 봤죠? 10만원. 답. 뭐 답이 10만원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예, 이리 이해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요거 500만원. 그죠? 요걸 팔았다 하는 걸, 요걸 파는 걸 알아야 되고, 반을 팔았으니까, 요게 260만원이니까 이익은 10만원이다. 이렇게. 예. 예.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육아증권에 대한 거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단기 매매 금자산 위주로 합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요거, 단기 요걸 확실히 알고, 알겠죠?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단기 매매 금자산.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막 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예, 나중에 가서 또 뭐 해도 되지만은, 요, 한 번 더 우리가, 예,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그죠? 요거, 요, 보세요. 평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을 요걸 평가했을 때 말이 길어집니다.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평가 손실 또는 이익이 되겠죠, 그죠? 요걸 평가하면 뭐라 하죠? 시작.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 하죠, 그죠? 예. 그럼 이걸 팔았을 때 요 단기를 팔아서 뭐라고 시작?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요걸 팔아서 뭐라 하죠?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처분 손익이죠. 그죠? 야, 평가 요게 보면은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인데 손실은 무슨 계정이죠? 비용, 이익은 수익. 그럼 처분 손실은 비용, 이익은 수익 맞죠? 요 손실은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 맞죠? 손실은 비용이고 이익은 수익입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매도 가능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은 요거는 비용 수익이 아니고 요거는 자본으로 처리하자 요래 정해 놨습니다. 자본입니다. 자본. 예. 요게 자본인데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자본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나중에 또 다시 요 자본에 가면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보세요. 자, 여기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용하고 수익 있잖아. 그죠? 이 비용하고 수익 계정은 전부 원래 단기에 비용 손실이나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원래. 예. 그런데 요 비용 수익 중에서 그죠? 단기에 비용 처리 안 한 게 있죠. 그게 뭐냐? 기타 손익입니다. 기타 손익. 예. 그 여기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전부 손익 계산서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기타 손익 하는 거는 요거는 예, 기타 요 들어가지 않는 걸 기타 손익이라 합니다. 요거는 몇 개냐? 5개입니다. 5개. 5개만 요래 처리합니다. 이때 기타 손익의 5개가 뭐냐? 해, 매, 파, 재, 보, 이런 5개입니다. 요 5개 계정만, 요 원래는 비용인데,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자본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본 처리하면서 요걸 이제 가운데다가 포괄하는 말을 딱 넣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그럼 요거는 무슨 계정? 자본 계정이 되어버려요. 자본으로 간다. 요거는 어디로 가고? 손익 계산서 가는데 요거는 재무 상태표로 가버립니다. 그게 다섯 개인데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본에 가서 말씀드리고 요거 한 계정 요거만 딱 해서 내가 해볼게. 보세요. 우선은 요게 너무 복잡하니까 해, 매 두 개만 할게. 해, 매, 파, 재, 본데 해 뭐냐 하면 요겁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계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요거는 매도 가능 방금 했는 거 금융 자산 평가 손익 계정이고 자, 요걸 잠깐 이해하고 갑시다.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자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나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죠? 외국에 해외 외국에 사업소가 있답니다. 사업소. 우리 회사 지사, 지점. 그럼 미국에 있다면은 우리 미국 지점을 말합니다. 미국에 해외 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해외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그 자산 부채가 달러로 표시되겠죠. 그죠? 달러로. 요 달러로 표시된 걸 우리나라 원화로 원으로 환산하고 나니까 환산 이 환율이 자꾸 변동이 되잖아. 그죠? 환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환율이 하락했으면 손실, 여기 올라갔으면 이익입니다. 알겠죠? 다시 해외 사업소에 거기에 있는 자산 부채를 미국에 있다면 달러로 표시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니까 여기 하락해서 뭐가 되죠? 손실. 상승했으면 이익이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손실이 생겼으면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발생되죠. 매년.
그러니 손실이 만약에 30원 생겼더라. 원래는 이익이 50원이다. 요거는 손실로 떨지 말합니다. 말고 다음회로 넘기줘라. 자본을 갖다 놨다가 다음에 넘겨줍니다. 넘겨줬다가 손실이 생기고 이익이 생겼죠? 서로서로 뭐에 나간다? 상계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손실이 생기면 또 여러 상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본 처리한 겁니다. 알겠죠? 그때그때 손실이 생길 때마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겼다가 계속 이걸 상계 나가랍니다. 그게 전부 상계 나가는 겁니다. 요거 보세요. 매도 가는 금자산은 1년 내에 팔 거 아니죠? 1년 후에 팔 거잖아. 1년 후에 팔 건데 그 가치를 평가했을 때 손실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거든 서로서로 뭐에 나간다? 상계하기 위해서 자본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뭐다? 시작. 기타 보괄 손익. 원래는 이것도 손익인데 이걸 잠깐 보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타 보괄 손익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 기억할 거. 자, 요 주식에 와서 뭐죠? 시작.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무슨 계정이다? 자본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던 거 지금 시가가 얼마 됐느냐? 90원 됐답니다. 이걸 내가 오늘 팔았다. 그 다음날 팔았는데 130원에 팔았다. 우리 회사는 이것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기로. 그럼 이때 처분 손익 얼마죠? 처분 손익. 팔았는데 어느 걸 팔았죠? 요걸 팔았잖아. 그죠? 요걸 팔았으니까 요게 요래 됐을 때는 요때는 뭐가 생겼고 손실이 생겼겠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40원. 그죠? 40원.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알잖아. 알잖아.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100원 주고 샀고 시가가 90원인데 130원에 팔았습니다. 우리는 사왔을 때 단기가 아니고 뭐로 처리했다? 매도를 했답니다. 매도. 매도. 알았죠? 매도를 했으면은 여기에 뭐가 생겼죠? 손실이 생겼죠? 손실 생겼고 여기에서 뭐 생겼죠? 이익 생기죠? 이익 생기는데 이걸 서로 뭐 해나가야 된다? 상계해야 됩니다. 상계.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3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자료는 똑같은 자료에서 단기로 했을 때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서 이익 얼마? 40원. 매도를 했다면 이익 얼마? 30원입니다. 답이 다르죠, 그죠? 알겠죠? 단기일 때는 이게 답인데, 매도는 이게 답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매도는 상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매도가 나오면은 샀다가 팔아버립니다. 바로.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100원짜리를 130원에 팔마 이익 얼마? 30원. 같네?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내가 100원에 샀다가 80원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다시 120원 됐다가 110원 됐다가 150원에 팔고 또 200원에 팔았답니다. 또는 이게 내려갔다가 190원에 팔았다, 그죠? 예. 이 매도로 분류했다, 이게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1이 됐습니다. 문제는 매도다, 그죠? 매도면 중간가지를 무시해버리면 샀다가 뭐 해버린다?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답 얼마? 플러스 90. 매도 때는 바로 가버리면 됩니다, 매도는. 알겠죠? 단기는 요게 요래 가고, 매도는 요게 뭐 간다? 요래 가버립니다. 왜? 매도는 뭐기 때문에? 자본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알겠죠? 상계한다. 예. 그러면은 우리 요 매도까지 하고 나면은 유가증권 주식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남아 요거 끝났고 요거 있잖아. 그죠? 요 사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죠.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 이자 계산하는 거 하고 나면은 다음에 요리 넘어갑니다. 요래 외상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오늘은 현금, 예금, 주식까지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